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회에 출제된 품질경영 산업기사 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계적 품질관리 2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지금 현재에 지금 제 교재로 출판되고 있는 예문사에서 나오는 2019년 판으로서 2019년 1월 10일 개정된 문제를 토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개정 5판 제1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는 동일한 즉 글자하고 거의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의 유사하다. 데이터만 약간 바뀌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완전 신규 문제네요. 물론 신규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뭐 아주 쉬우면서 유형이 처음으로 나온다면 신규로서 제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바로 충격적으로 바로 동일한 문제가 무려 12문제, 즉 60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몇 문제냐? 무려 8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신규가 몇 문제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한 문제도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거 예년에 비해서 바로 2019년도 4회에 있는 통계적 품질 관리 난이도는 어떠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년과 유사한 문제이고 또 출제 유형이라든가 난이도 그런 것도 예년과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었으므로 이게 누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자꾸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거의 유사하였다. 즉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유사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약간 더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려 실질적 이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는 만점을 맞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다시 공업 통계라는 파트가 있고 어떻게 보면 품질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 되죠. 다음에 관리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도. 다음에 샘플링 검사라는 이세 개의 과목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다 보니까 20점을 다 맞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기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쉽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보통 70점 정도인데 뭐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를 좀 풀으셨다 그러면 쉽게 뭐 거의 다가 해결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정리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업 통계는 몇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여기에서 다섯 문제, 여기에서 다섯, 여기에서 여섯 문제, 여기에서 여섯 문제, 여기에서 열두 문제가 아니고 몇 문제가 되죠? 열두 문제 되니까 여덟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번에는 바로 2019년도 4회에는요. 바로 이 분석했는 이게 워딩으로 보시게 되면요. 워딩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계속 돌아다닐 거니까 여러분 그냥 갈게요. 공업 통계에서는 총 8문제가 아니고 9문제가 나왔으며 다음에 관리도 문제가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샘플링 검사는 범위가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렵어요. 어려워요. 근데 몇 문제밖에 안 나왔다? 4문제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20문제 됩니다. 예, 그래서 샘플링 검사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오면서 샘플링 검사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고요. 공업 통계는 약간 더 나왔고요. 관리도도 약간 더 나왔어요. 그래서 관리도는 일반적으로 쉽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문제 12문제, 유사한 문제 8문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21번은 유사한 문제에 속하기는 하나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산업기사 용어로 봤을 때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나 야는 2차 시험, 실기시험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되는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을 초정하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심, 플러스 마이너스, 유의 1마이너스 2분의 알파, 시그마 알때가 이렇게 되죠. 바로 루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는 거의 다가 이겁니다. 그럼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유형은 맞는데 무엇이 달라져 버렸냐면 문제에서는요. 모평균을 95%의 신뢰 한계는 얼마인가 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값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평균이 작아졌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로 작아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야는 얼마 이하라는 것이 상한이 됩니다. 고로 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21번은 평균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조사를 해보니까 2.73이다. 그럼 야 2.73은 돼요. 문자로 X 바가 되겠죠. 다음에 야가 1.96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거든요. 그럼 얘는 1.645가 들어가게 됩니다. 645가 안 주어져가 있어요. 안 주어져가 있지만 외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1.96이 아니라 문자로 하면 U의 1마이너스 알파, 즉0.95 값으로 1.645가 들어가게 돼요. 다음에 누 때문에 시그마라는 값은 문제 있는 그대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더 25가 되고, 예, 시그마 값은 문제에서 0.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는데 왜이 아가 난이도가 어려우냐? 그냥 유사 문제로 끝을 내느냐?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 대한 추정은요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요. 산업기사에서는. 근데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처음 보니까, 처음 본다기보다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유형의 형태는 되는데, 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양쪽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1번은 유사 문제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주 나오는 26번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는요, 삼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26번은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인데 이게 변동계수가 되어 있네요. 26번은 이 기초 통계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변동계수는 기본적으로 뭐냐? 기본적인 평균이 있는데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게 되죠. 이 CV를 구한다라는 말은 기존적인 평균값에서 삼포가 얼마나 흩어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야 같은 경우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쉬운 거죠. 즉 평균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집단이라든가 또는 단위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삼포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 CV가 되는 것이죠. 다음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각 집단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나눈 값.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당연히 우리는 기초 통계 부분, 즉 앞부분에서 삼포에 대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당연히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26번이었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6쪽에 바로 2번입니다. 22번과 동일하면서 야는 삼포의 척도에 나오는 것이 됩니다. 야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즉 계산하라는 것은 최소한 두번 이상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는 것은 야는 어떻게 되죠? 야도 공업통계고 야는 공업통계네요. 자, 그러면 관리도 하나 보겠습니다. 오, 28번 나오네요. 28번도 출제되었던 문제고 최소한 두번 이상 나온 것으로 52쪽 11번과 동일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X바바가 있고요. UCL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UCL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상한선이죠. 중심선 X 바바가 됩니다. 다음에 표준 편차 3배가 되고요. 더하기 3. 바로 표준 편차가 누드n분의 시그마가 되죠. 야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느냐? X 바바 플러스 3인데요. 바로 누드n이 있고 3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그마가 없다 보니까 시그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D2분의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x 바바 더하기 3 알바 나누기 누땐과 d2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바로 d2 값과 누땐 값과 이 값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냥 잡아넣으면 답이죠. 여기에 잡아넣어서 계산기로 두들기면 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31번 갈리도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자주 나왔던 것이고 똑같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기고요. 다시 샘플링 문제는 네 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를 한번 본다고 하면 뒤쪽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샘플링 문제. 오케이. 가장 상식적인 문제로서 샘플링 문제는 39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9번도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이는 70, 아니, 73쪽이네요. 73쪽에 5번과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는 뭐라 되어 있느냐? 39번은 정의가 특정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시험에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장소에 물품을 운반해서 검사하는 것, 실험실이라는 이 속에서 검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가만히 서서 하는 것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정답이 정위치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거는 검사하는 장소. 에 따른 분류로서 어떻게 보면 순회 검사, 순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옆집에 가서 하는 출장 검사, 실험실에서는 정위치 검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위치 검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39번은요, 바로 73쪽에 문제 5번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적으로 기본적으로 공업 통계와 관리도와 샘플링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적 품질 관리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런데 1번에 완전 21번에 됩니다.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 한쪽 구간 추정이 나왔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는 그만 또 쉬워지겠죠, 그죠?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규 문제는 하나도 없었으며, 예, 제 교재에서 전부 다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2차에서 다 뵙고, 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품질 경영 4학기 기사를 취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2019년 4회 품질 경영 산업 기사의 통계적 품질 관리의 분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